어때? 내가 준비한 티?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어? 네. 괜찮지? 네. 언니는 정말 천사예요. 아, 나 진짜 아니 주려고 가져온 게 아니야. 촬영하려고. 참 신기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 주야. 다 믿게 된다? 근데 달라고 그러면 다 주게 되네.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송지유입니다. 플러시 바이 조이의 조이언니입니다. 이렇게 말을 막아야 돼. 요즘에 날씨 되게 더워졌잖아. 네, 너무 덥고. 나 여름 되면 엄청 잘 타거든. 약간 까매졌어요. 그치? 팔이랑. 네. 네. 색깔도 다르다? 골프 치고 와서 그런가 봐. 그한번 나갔다가 그렇게 이거 봐. 까매졌어? 그치? 신기해. 이 정도로 잘 타요. 와. 선크림을 뭘 발라? 너는? 저는 평상시엔 메이크업 안 하고 다니니까 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편하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얘기해줘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그냥 생각날 때마다 가방에서 꺼내서 이렇게 발라요. 근데 메이크업 할때 있죠. 그때는 이 톤업 선크림 발라줘요. 그럼 그래가지고. 잘 바르고 다니네? 뭐에는 안 발라요. 그치. 나 그게 버릇이 안 됐어. 근데 내 주위 사람은 몸에도 다 바른다? 나는 언니. 집에서도? 예. 그거 알아? 형광등에도 탄대. 그렇대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촬영할 때 선크림 꼭 바른대잖아. 조명에 얼굴이 탄대요. 나 아는 언니랑 여행을 갔는데, 언니. 이 선크림 세상에 나를 쫓아다니면서 팔부터 등부터 계속 발라주는 거야, 나를. 제대로 바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바른 쪽만 안 타고 안 바른 쪽이 큰 거야. 그치. 금방 차이 너무 나지. 깜짝 놀랐어. 그래서 꼭 발라줘야 되는 거 생각했지. 네. 진짜 달라, 선크림. 그 언니는 피부 되게 좋겠다. 엄청 애기 좋아요. 피부겠다. 네. 나 아는 동생도 그래. 진짜 피부 좋거든, 걔도. 근데 꼭 선크림 집에서도 바르고 있대. 네. 지금 생각난 김에 발라야겠다. 네. 선크림, 여름에만 바른 게 아니라 겨울에 태양이 더 장난 아니래. 안과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 눈을 다 망친대. 태양이 그렇게 세가지고 선글라스 겨울에도 꼭 껴주라고. 어머, 그리고 또 눈만 이 그렇구나. 오는 나라에서는 눈에 반사돼가지고 태양이 되게 안 좋은 거야. 눈도 망가지고 네. 시력도 안 좋아지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저는 막 물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태닝 하는 것도 태닝. 그러니까 우리 좋아하고. 둘이 되게 근데 나는 좋아하잖아. 선글라스도 안 끼고 그 해를 바라보는 그게 눈이 부신 게 너무 좋아서 그 해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태양피하고 갑자기 노래 생각난다. 어떻게 한국 해요? 하고 싶다. 이렇게 꺼내 근데 돼가지고. 그 햇빛을 보지 말아야겠다. 상해. 망가져. 눈 그렇구나. 망가져. 바르는 거야? 네. 잘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계속 발라도 티가 안 나니까 계속 발라 그냥. 그치. 바르게 잘하고 돼. 있다. 나도 몸에는 못 바르는데 사실 나도 태양을 너무 좋아해. 받아야지 우울증도 없어지고 자연 비타민이잖아. 그런데 태양이 또 그을려지면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 일단 나는 태닝하는 게 좋은데 나이 먹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점들이 막 생기더라. 잡티. 주근깨. 주근깨. 기미가 또막 올라오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신경 안 썼어. 몸에 막그 태닝을 해도. 근데 지금은 얼굴은 절대 태우지 아, 않아. 진짜요? 근데 선크림이 또 종류가 많잖아. 근데 그래도 이두 가지면 되게 잘 바르고 있네. 아, 그래요? 난 되게 많은데. 보여줄까? 아,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난 저게 다 선크림인지 몰랐어. 나 그냥 다 메이크업 건줄 알았어. 아니, 선크림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언니, 뭐, 집에서 쉬는 날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는 선크림을 계속 발라주라고 하는데, 왜 선크림을 계속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가 운전하잖아, 너도. 네. 운전할 때 요즘에는 뭐 핸드폰 번호 이렇게 적어놓는 여러 예쁜 것들이 많았지만 옛날에는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올리고 명함도 올려놓고 그러잖아. 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말라서 누래지고 종이가 바삭바삭해지잖아. 햇빛 때문에? 신문지도 푸석푸석해지잖아. 그거야. 정말 정확한 표현이지. 언니 갑자기 생각났어. 꽃도 햇빛에 바로 받으면 꽃이 타거든. 그치. 타기도 하지만 마르기도 하지. 두 가지야. 내 피부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봐. 아니, 오랫동안 운전수로 있었던 어떤 아저씨인데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강의할 때 예전에 10년 넘게 운전한 아저씨가 있는데 운전을 하면 택시. 왼쪽에서 운전하잖아. 오른쪽에서 하고 나라마다 틀리지만 택시 운전수. 왼쪽에서 하면 어느 쪽으로 들어와? 이쪽으로 들어오지? 네. 태양이, 그치? 네. 그럼 이쪽으로 운전하면은 이쪽이 다 태양을 받겠지? 그럼 이쪽이 타고
뭐 비밀이 생기겠지. 네. 그래서 찾아서 이거를 네.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네. 노화의 진행 차이. 네. 이거 봐라.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나 중요하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나도 나 그때부터 더 바르기 시작한 거 알아? 어머 언니 대박이다 진짜. 그치. 어머 이렇게 되는 거야. 창문 좀 해야 되겠다. 창문이 아니라 선크림을 바르고 선팅되어 있는 걸로. 이거 봐봐요 여러분. 이만큼 햇빛이 우리에게 좋기도 하지만 이 피부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야. 그만큼 선크림이 중요한 거야. 햇빛을 받으면 중요하다. 수분을 빼앗아가고 일단 피부암도 만들고 기미, 주근깨 뭐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마르잖아. 마르니까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 노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네가 말했듯이 반점들이 생기고 네네. 선크림 안 발라서 그런 것도 있지. 물론 뭐 나라마다 또 틀리기도 하지만 컨디션이. 어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 그치? 근데 나 이 할아버지한테 동정심이 가요. 선크림 막 보내주고 싶다. 착한 우리 지우. 어, 선크림 진짜 중요하네요. 남자들도 진짜 중요하네요. 선크림이. 그래서 선크림은 꼭 발라줘요. 그래야 되네요. 용도에 다양하게. 그리고 선크림이 왜 많이 필요한가? 용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어? 이거는 내가 평소에 데일리로 많이 쓰는 선크림인데 하얀색인데 굉장히 묽어. 그래서 데일리로 메이크업하기 전에 생각난 김에 발라야겠다. 이거래요. 살짝 피부 톤업도 되면서 촉촉해. 굉장히 촉촉해. 요즘엔 기본이 50. 높은 걸 발라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피부 되게 촉촉해져. 어, 그게 되게 뽀얘졌다. 어, 이거 뽀얘져. 이렇게 비싸지도 않고 좋아. 그리고 운동할 때나 이럴 때는 이렇게 너처럼 스틱. 네. 스틱. 솔직히... 근데 이거 뭐 있는 줄 알아, 이 안에? 지우야? 이게 뭐예요? 뭐 보이지? 금. 어. 금가루가 피부에 좋대잖아. 아. 어, 피부 촉촉해지고 뽀얘지고 금가루. 되게 비싸겠다, 그러면. 어, 뭐 선물 받은 건데 금가루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거 많이 쓰는, 운동할 때. 운동할 때는 이거 들고 다니면서 몸에. 비싼 거니까 발라야지. 진짜 깨알 같다. 그리고 운동할 때 또 바르는 게 있어요. 골프 하잖아. 여름에 나가는 게 참 좋아. 더운데. 해가 좋아. 나 너무 좋아 그게. 어. 근데 얼굴도 참 절대 안 되니까 네. 이걸 또 바르지. 쿠션으로 나온 게 있죠. 아 선크림? 어. 그래서 얘도 피부 톤업에 좀 살짝 돼. 뽀얘져. 선크림을 꼭 바르죠. 이거는 화장품 위에다가 덧발라도 돼요. 아 그래야 네. 되겠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비비크림이나 이렇게 메이크업 하잖아. 요거 바르면 밀려. 네. 그치? 그래서 비비를 안 발라. 그치? 그럴 때는 요거를 발라주면 아, 되지. 다 그런 용도가 어, 있구나. 그런 용도가 다 달라.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주면 되지. 화장품 아, 위에다가. 아 진짜 그러네요. 어. 그거 너무 좋다. 그러면 아까 뭐 CC크림, 토너크림 바른 것처럼 이렇게 입에 뽀얘져요. 어. 괜찮지? 네. 어, 나 오늘 민트 자꾸 깔맞춰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메이크업 위에다가는 이거 쓰는 게 좋겠다. 어. 이런 팩트 많이 나와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이크업 할 때 선크림 바르고 뭐 발라? 쿠션. 쿠션 바로 발라? 메이크업 베이스 안 발라? 안 발라요. 어, 메이크업 베이스 발라줘야 되는데. 왜요? 화장을 더 잘 먹게 하고 약간 프라이머 효과를 나게 해가지고 화장 들뜨지 않게 해주고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는 이유가 다 따로 있거든. 근데 메이크업 베이스에도 요즘에는 SPF 35, 20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근데 이렇게 25, 30, 뭐 50이 써있는 게 진짜 효과가 틀려요? 틀리지. SPF 30, PA 플러스 풀 다섯 개 있는 게 있고 세 개 있는 게 있고 SPF 50 하면 느낌이 어때? 50이 더 좋은 것 같긴 하죠. 더 차단을 막는 것 같아. 맞아. 막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진짜예요? 진짜지. 사실은 이거 전문가들이 잘 아는데 SPF하고 PA하고는 용도가 받아들이는 게 틀리대, 자외선이. 이게 속으로 뭐야? 진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 밖으로 하는 게 있고 우리가 태양을 쏙 받을 때 그럼 진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더 안 좋겠지. 계속 안에서 막 나오겠지. 피부암이 생기고. 네네네. 그리고 겉으로만 있는 게 뭐 주근깨? 네.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다 플러스 돼서 나오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어. SPF가 높을수록 트러블이 많이 난다. 왜요? 그 화학 성분이나 막아주는 그 성분이 굉장히 강한 게 피부를 좀 어떻게 하나 막. 그래서 선크림은 꼭 지우라고. 그렇지. 크렌징 꼭 하라고. 어. 크렌징으로 해야 된다고. 안 지워진대. 예.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잘 만들어. 잘 만들어서 피부 트러블이 잘 안 나더라고. 근데 원래 남자들은 그러잖아. 한 번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 나 저도 그렇게 그치? 생각했어요. 근데 효과가 2시간에 떨어진대. 아... 높은 것도 SPF 50도 그렇대. 근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으로는 높은 거는 그냥 계속 가지 않아? 뭐 이랬었거든. 그래서 한번 바르면 안 바르고 그랬는데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파도 2시간에 한 번씩. 근데 골프장 이런 데 가면 남자들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아 마이클 잭슨 근데 그렇게 하얗게 저 발라도 똑같대요. 자주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는 게 최고래. 여자들도 뭐 하얗게 바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뭘 옛날에 그랬나? 네. 근데 요즘에는 진짜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이렇게 그렇지. 다양한 게 많이 나와. 그리고 심지어 비비크림에도 다 들어가 있어. 난 데일리로는 비비를 꼭 바르거든. 네. 비비도 다양해. 재생 비비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투명해. 재생이 됐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데일리로 뭐 집 근처 나갈 때 발라줘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 내가 아시는 대표님이 바른 거 되게 천연으로 만든 화장품. 딸이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나서 그거를 고민을 하시다가 만든 화장품이 이거 여기 거야. 아 그래요? 여기도 천연이야. 천연이네 그럼. 여기도 밤도 나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내가 많이 바르는 비비인데 메이크업이 조금 되는. 이거래요? 나 발라봐야지. 발라봐. 어머 진짜요? 피부 톤업 딱 되고 이거는 가려져 살짝. 아 커버도 된다. 커버도 돼. 다 이유가 있어. 다 나처럼 이렇게 많이 쓰라는 게 아니고 나야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네. 사기도 하고 선물도 받지만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봐 가려지지. 네.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그치? 정말 피부에. 좋다. 천연이라서 천연 신비. 네. 마음에 들어요. 그래? 네. 이제 숨기고 싶어졌어. 아 잠깐만 너가 무서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내 주머니 또 늘까봐. 이거 어디서 팔아요? 인터넷. 아, 아니 이거 면세점에 팔아. 나 정말 이거 근데 진짜 좋아. 여기 거 크렌징도 좋다. 크렌징 되게 순한 거 같아. 그리고 사장님이 정말 따님을 위해서 만든 화장품이야. 너무 감동적이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네. 선크림이 뭐 지수가 높을수록 차단을 해주긴 하지만 2시간에 한 번씩 꼭 발라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운동을 할 때나 메이크업을 할 때나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써주는 게 좋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 구입하면서 그때그때 바르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나도 더 신경 써야겠다. 그럼. 아니 근데 이거 두 개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 두 개는 사야겠어요. 이제 오늘 알겠죠? 우리 피부, 소중한 피부, 노화와 네. 네. 늙지 않게 동안 피부 만들기 위해서는 네.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 되기 위해서는 선크림을 꼭 발라주시기 바래요. 네. 아니 여러분들 이제 곧 여름인데 여름에는 특히나 자외선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신경 써서 선크림을 바르세요. 네, 꼭 바르세요 여러분.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